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홍콩 강 시장입니다. 제가 보통 평상시에는 좀 덥긴 하지만, 제 밖에 이런 홍콩의 모습들을 촬영했었는데, 오늘 너무 날씨가 더워서 그냥 저희 집에서 지금 촬영하고 있고요. 사실은 며칠 전에 제가 아는 홍콩 친구가 제가 뭐 도와준 게 있어가지고, 이제 고맙다고 알렉산더 맥퀸 운동화를 저에게 선물로 보내줬는데, 사실은 이게 진품이 아니고 이제 카피 제품인데 한번 상태가 어떤지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리겠고요. 지금 제가 어저께 그 보야 WM4 마이크를 구매해서 지금 촬영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음성을 한번 들어보시고 어떤지 댓글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신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고급 비닐 종이 포장이 되어 있고요. 희미하게 보시면은 알렉산더라고 나와 있는 좀 아주 고급진 박스가 있습니다. 한번 개봉하겠고요. 저기 뭐좀 이런 쇼핑백도 지금 들어 있고, 아이고 나름 뭐 이런 보증서까지 있는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는데 이거 진짜 아닙니다. 자, 제가 한번 한쪽만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뭐 일단 뒤에 로고는 뭐잘 박혀 있는 것 같고, 제가 예전에 어떤 친구 거 보니까는 약간 로고가 삐뚤어져 있었는데 뭐 괜찮은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저는 여기 이쪽 그 사이즈로 44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나쁜 것 같진 않고요. 지금 요게 그 홍콩 바로 위에 그 중국 심천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로우 상가를 가시게 되면요, 굉장히 큰 이제 이 카피 시장이 있는데, 거기 가니까 이게 가격이 중국 돈으로 제일 싼게한 500원 정도, 한국 돈으로 한 8만 원 정도고, 지금 여기 홍콩에서는 정품 가격이 한 4,500불인데 한국은 한 67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비싼 편은 아니라서, 한번 여러분들은 웬만하면 돈 많이 버셔가지고 저처럼 짝퉁 짓지 마시고 나중에 진품 사셔가지고 한번 신어보시면 좋겠습니다.